네거티브 무브먼트란 운동 동작은 원심성 수축, 즉 근육이 늘어나는 움직임을 3에서 5초의 속도로 느리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거티브를 꾸준히 활용한다면 근력 상승과 근비대는 물론 정말 수많은 논문으로부터 에너지 절약, 근육통 감소, 부상 예방, 재활 등 훈련에 있어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네거티브를 할 때 속으로 대충 3에서 4초를 세면서 실패 지점까지 수행하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펌핑을 만족스러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운동 프로그램들을 조사하는데 GVT 10x10이나 HST의 7에서 8주 차와 같은 네거티브가 들어간 루틴을 알아보면 꼭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수축 템포입니다. 10x10 루틴으로는 4020 템포로 4초의 원심성 수축과 0초의 정적 수축, 그리고 2초의 구심성 수축, 그리고 0초의 정적 수축.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수축 템포를 인지하고 트레이너 짬밥이 있으므로 카운팅 하나는 내가 제대로 세지 않은 마음으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세가며 네거티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초반엔 너무 느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어지면 좀 빨리 내리는 것 같 기도 하고 해서 내가 10회를 제대로 한 건가, 꼼수를 쓴 건가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운동의 단점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운동 일지의 작성이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계적인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하기 위해 핸드폰을 이용해 타이머를 아주 정확하게 4초와 2초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직접 보며 동작을 수행하였습니다. 근데 웬걸 세상 4초가 왜 이렇게 긴 건지, 근육 서면 하나하나가 정말 끊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2초도 왜 이렇게 긴 건지 그냥 팍 밀어버리고 싶은데 정말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4초 2초이므로 10회를 하려면 60초 1분을 해야 하는데, 와, 30초만 지나도, 즉 5회만 했는데도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중량 설정을 다시 하였습니다. 헬스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네거티브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스스로 세는 것과 핸드폰으로 확실하게 타이머로 측정하는 것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에 추가적으로 스퀴즈라고 해서 동작 중에 스스로 목표 근육을 쥐어짠다는 인식을 가지고 진행하라는데, 네거티브에 스퀴즈 조합을 이겨낸 다면 근성장은 정말 빠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는 고중량 스쿼트를 하는데 갑자기 관장님이 와서 원판을 빼고 천천히 해보래서 자기가 불러주는 템포에 운동해보라고 할 때 엄청 짜증났었는데, 역시 관장님들은 뜻이 있습니다.